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사는 백말숙입니다. Hi guys, I am 말숙 백 living in Busan. 오늘 날씨가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없어요. 존댓말. 저는 요새 날씨 때문에 야외 활동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핫 플레이스 is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유는 제 일상 보여주고 싶고 예쁜 곳이 많아서 소개하고 싶고 많은 친구들이 사귀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제 이야기 많이 들으러 와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남자친구 못 사귀어서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요? 아 진짜 힘들어요. 아니 진심으로 말하면 아플 때 가족이랑 떨어지게 있으면 그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나머지는 혼자 사는 게 다 익숙했는데 가끔씩 아팠을 때 진짜 엄마가 그리워요. 그거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막 저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아프기 때문에 귀국 가능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다국보다 뭐 가족들이랑만 있으면 그냥 행복할 것 같아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가족들이랑 있고 싶은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I wanna say that 영어로 해도 될까요? 여기는 because I can't go anywhere right now. I think I do really want to go to any place, any country, and I want to see my family. And I think that feeling is much stronger now, just because I don't know when I can go and when I can see my family again. It's sad. 부산 온 지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웃긴 일이 엄청 많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광안리 가서 술 먹다가 취해서 수영하러 갔는데 주머니 안에 핸드폰이 있었어. 결국에 완전 고장났어요. 사진들 다 데이터 다 잊어버렸어요. 엎친 데 접친 격으로 운이 안 좋은 일 많이 생겼어요. 변기 고장났고 일주일 동안 핸드폰 없이 살았고 유리도 4개 고장났고 아무튼 계속 이런 일 나타났어요. 한 달 동안 부산에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부산이랑 익숙해지면서 너무 좋아졌습니다. 결국에 지금 부산이랑 완전 빠졌어요. I love Busan now. 앞으로 유튜브에서 말숙이 성격 보여주고 싶고 여러 노래도 부르고 싶거나 웃긴 영상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기대되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보시되 Peace out, Girl Scout.